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저것들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겠다. 저 포터 아니야? 봤지? 어, 포터. 저거 되게 누즈 되게 잘 살렸네. 저거 지금 없어지 못 팔리고 있어 지금. 그래? 어? 와,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거는 그냥 어? 옆에 길이 있네. 야야야 이거. 오, 나이스. 대박. 우와. 방금 점프한 것 같은데? 안전벨트 안 했으면 날라갔다 지금. 야, 레프턴이야. 여기를 간다고? 여기가 안 다네. 아, 그럼. 야, 이렇게. 와, 이 정도가 안 단다고? 야, 이게 다면 버려야지. 야. 어? 이거 다면 버려야지. 다면 알아서 해라. 우와. 여기서 멈춰도 갈 수 있냐? 멈춰도 가자고? 아니, 너 멈출 수 있냐고. 멈춰도 지나갈 수 있어? 응. 예, 받겠죠. 지금까지 이륜이었어? 네, 하이 좋아하지? 오, 좋아하지 말아야지. 야, 렉스톤이야. 이게 렉스톤이야. 이게 렉스톤. 이게 하랜이 먹었으래. 오, 응? 하랜 올라갔잖아. 다 올라가네. 이륜인데? 자, 출발합니다. 렉스톤 스포츠. 대박. 오, 대박이야, 대박. 안에서는 난리치는데 쇼버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발 뗐는데 왜 가? 뭐야, 발 뗐는데 왜 가, 차가? 그냥 미쳤나봐. 박셀이 발을 뗐는데, 지가 막아, 지가. 우와, 돌멩이 막 비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자갈밭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 이 정도 도로를, 아니지. 이건 도로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 정도 길을 막 비비고 가는 겁니다. 이야, 영화의 한 장면이네. 자, 우리가 온 곳은 여기 자갈길.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조그만 돌이 있지만, 쟤 뭐 하는 거야? 이륜이다, 이륜. 다시 돌아. 올라온다! 이야! 아, 이륜, 이륜. 아, 이제 다리 넣어야지. 아직도 안 넣어. 아직도 안 넣어? 아직도 사륜을 안 넣는 뭔지 모를 자존심. 자, 이제 도전한다고 합니다. 도전! 도전! 이야! 이륜 대실패! 사륜 드세요, 사륜. 웰컴 할게요, 웰컴. 무리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무리 금지, 무리 금지. 자, 자존심 버리고, 사륜 하이. 내려가는 것도 뭐, 빠꾸 없습니다. 이륜으로는 실패했지만, 사륜으로는 올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쌍용 사륜 구독! 뭐야, 너무 쉽네. 사륜답게. 여기는 이륜만 하면 안 돼. 고장나. 고장 나는데 왜 자꾸 무리한 거야? 내가 미친 거지. 너 TV에서 너 오렌지차 버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대답해줘야지. 그러려고 갑니다. 응. 그냥 내쳤어요. 에이, 그래도 이제 야,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풍경 좋다. 우와, 이런 느낌이었구나. 야, 핸들, 야, 손가락 안 부러지게 조심해. 야, 돌박 있다, 앞에. 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저기 배 타는 사람도 있어. 어, 괜찮네? 어, 낚시하는 건가? 어, 여기 물 깨끗해서 진짜 소갈이 있을 수 있어. 나가 진짜 미친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다가. 빠져.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잖아, 저 차. 네. 어, 승용차 들어왔다. 예? 이 차는 여기까지야. 와, 여기 봐, 풍경 좋다. 여기 막았어. 여기 오니까 이게 렉스턴 스포츠가 이게 다시 보이는데? 아, 저 기억하는 차들. 다시 땅을 다시 뱉구나. 물고기가 있긴 있나 보네. 아, 자기 낚시 하죠? 이야. 우리 저기 가서 라면 먹게 하고. 오케이. 여기서 먹는 라면은 또 얼마나 맛이지? 얼마나 꿀맛이겠어. 아, 이런 맛으로 온 거야. 내가 미친 거지. 사람들 여기 막 도광을 했는데. 도광? 아, 도광 얘기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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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또 내려라 안 되겠다. 얘기하잖아. 아, 우리 쏘가리, 쏘가리 과장님한테 아, 금지어를 말했네. 아, 저 나한테 엄청난 압박을 해서. 아. 와, 대박. 해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죽이는구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어차피 아니 커피는 있잖아. 어, 커피도 어, 끓일 거야? 어, 커피 먹게. 됐다. 어? 야, 진짜 비지 그랬어. 뭐야? 배터리 어디서 직결로? 상실이야. 어, 상실을 했어? 우리 여기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나갈 수 있겠지? 응? 거짓말하지 마. 야, 너가 못 나가면 여기 있는 차들 다 못 나가. 내가 미친 거지. 근데 렉스턴 스포츠는 단점이 그거야. 차 안에서 자는 게 힘들어. 오, 아니, 나 한 번 어. 잡았어. 아. 어, 너무 힘들어. 답답하고. 그러니까 차박이 차 안에서 잠자는 게 되면은 편한데, 실내에서 차에서 잠자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불가능해. 트렁크는 되는데, 그렇게. 너처럼 만약에 혼자 가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이거 다 내려야 돼. 어, 맞아. 야, 렉스턴이야. 어, 일단 끄고 이거 끄고. 야, 잠깐 이렇게 왔는데 야, 진짜 이런 거 좋아해, 좋다. 드라이버 어. 그냥 그냥 야구 먹고 어.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난 이거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 세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응? 급으로 왔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저렇게 해준 거야. 아, 감동이네. 나한테는 오늘 바빠가지고 유튜브 각도 뽑아주고. 야, 씨. 어떻게 또 오프로드 일부러 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내려가냐고. 여기 길 좀 보세요. 휴. 김치. 유거는 안 좋아. 매끈매끈한 거잖아. 맞아. 저쪽은 여기는 이게 판이 좋아. 어. 방귀네잖아. 안 미끄러져서? 어, 지금 좋은데 여기는 다발 땡길 때 찢어져. 어, 텐트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찢어질 수 있겠다. 찢어져. 내가 여러 번 잡아당겨 찢어져. 여기서 찍어야 되는구나. 그지? 하나, 둘, 셋. 야, 이거 라면 물 부은 데 있잖아. 어. 벌레가 두어. 아유, 먹어 단백질이요. 응? 너 그거 아냐? 나방 큰 거 있었거든, 여기? 어, 내가 어. 그거 넣으려고 했어. 아, 아니. 얘 좀 먹다 그래 못 할래 것도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이 라면을 이 라면을 그래서 날 줬구나. 야, 어우 이 맛이네. 야, 렉스턴이야. 만약에 렉스턴 스포츠로 오프로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지. 중복 투자가 엄청 많았잖아.
오프로드를 하는 사람, 입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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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딱 정해주면은 뭐 시킬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서스펜션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 나 그때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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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잖아. 좋았어. 이제 반응 후회하고. 반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뜨고 난리 났어. 어? 그러면 만족이 없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 이거 하고 싶다면 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하지 말라고? 응, 나는 그렇고. 얘가 한마디로 얘는 마지막이야. 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거잖아. 이거 튜닝 얼마에 들었대 물어보더라고. 오, 차 떴어! 밟아. 아, 진짜. 오, 씨, 뭐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 만약에 내가 두 번 여전히 하진 않다. 여러 번 상처로 말을 받았어. 네 레터는 아니라 모든 사람, 튜닝한 사람들은 후회하는 사람 많아. 대부분은. 그러면은, 타고 있지만,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타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렉스턴 스포츠를 골랐어. 이렇게 타지 않고, 그냥 그 캠핑용 이동수단으로만 쓰겠다. 오프로드 안 타고. 이런 돌발 이런 데 말고는 다 갈 수 있잖아. 어? 옆에 길이 있네. 야야야, 이거. 오, 나이스. 대박.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이렇게 안 해도 자린구동 넣고 뭐 하면 웬만큼. 웬만 다 가. 왜냐면 내가 이거 해서 오프로 얼마나 간다고. 한 달이면 한번 갈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너는 부지런히 가는 편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지만. 나는 억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는 힐링하지 가는 거지. 힐링. 솔직히 이거는 내가 안 했어, 안 해도 난 가, 맨날. 어딘가는 갈 수 있는데, 이거 세팅을 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지.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그냥 가는 거다.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아, 찔찔해. 그러네. 왜 찔찔해? 근데 오프로드를 정말 본격적으로 타려면 혼자 가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돼. 근데 이 정도로 그냥 드라이브 가고 잠깐 바람 쐬러 오고 이 정도는 혼자가 편하다.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너도 기본적으로 세팅 했잖아. 난 이제 타이어 해야지. 타이어 해야잖아. 나는 너 걱정 말고 그 이상은 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상.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데 오는 걸 좋아하고, 물론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 너무 멋있지. 근데 그렇지. 내가 여기를 막 찾아다니질 않으니까 고스펙 차량이 안 필요한 거야. 이 눈뽕이, 이 눈이 문제야. 이 눈이 문제라고. 나는 눈만 높아가지고. 내가 미친 거지. 우와, 이거 봐. 경사가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어. 아니, 내려는 가지.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오냐고. 어이,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대박. 우와, 안 빠지고. 어떻게 길 다 외웠나? 야, 씨. 야, 여기서 차 돌려. 내려간다고? 여기 뭐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오씨. 쉐트. 헐, 대박. 오. 뚝배기. 오, 차가 막 뜨고 난리 났어. 어, 뭐 밟어? 밟아. 올라가라고. 나? 왜? 여기 올라갔어. 어떻게 하라고? 밟아. 여기 무게가 필요해. 여기. 오, 쉐트. 오, 야, 너 여기 뛰실 뻔했어. 어? 근데 이거. 야, 나 죽을 뻔했다. 아, 이거 죽을 뻔. 아, 야, 카메라 지금 다 넣어놨어. 카메라 지금 다 넣어놓고. 그게 마음대로 되냐? 아니야. 잠깐만, 조금만 앞으로 와줘. 오, 앞에 돌박이 있다, 조심하고. 오케이. 올라간다. 오, 씨, 뭐야?
오, 아까 저희가 제일 어려운 코스였던 것 같아. 너가 아까 야 이거 뭐냐 그랬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데는 코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얘, 이 골을 가운데로 해서 가야 되는 건가? 여기 비비겠는데? 어. 그럼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 어? 어? 야, 야 이렇게 간다고? 어. 오우 쉣. 야 근데 어디 다는 데가 별로 없다? 쭈빼기! 어, 뭐 다 간 거야. 내 와이프 좀 괜히 말 괜히 말해가지고 씨. 커피 타임. 야 캠핑 안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럼 난 그래 우리 피곤해 그래. 아 그래? 어, 이쪽 제일 안 잡어. 그냥 가락자로 가다가. 응. 그냥 어 괜찮다고 여기 들었다가 그냥 삼겹살 사갖고 이 와서 먹고 가. 나는 계획 없이 간 게 제일. 야 레스토이야. 나 그랬어? 어, 물 너무 뜨거우면 안 돼. 기가 막히구만. 거베기 시골 슈퍼에서 야. 샀어. 미니야, 미니? 어, 미니 거베기야. 어? 야, 이거 근데